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네. 이제 동방박사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일도 오늘 못다한 말씀들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너무나도 이렇게 늘 보는 말씀인데 참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이렇게 가려놨나? 또 어떨 때는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오늘이 그런 동방박사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긍심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니까 잘 들어보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목사님 설교가 잘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요, 아이들. 물어보면 잘 대답하고 있고요. 너무 예쁘고 또잘 이렇게 성품적으로도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동방박사 우리가 동방박사 그러면 황금 요약 몰약을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 어디고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란 구절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황금 요약 몰약을 드렸기에. 그래서 동방사 세 사람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해버려요? 소동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 되면 물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요즘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인식론에 세 사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아마도 수행원까지 하면 이분이 이런 사람들이 고관대작인데 어느 나라에 고관대작일진데 함께 온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소동할 수 있다.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경배하러 왔나이다. 이말 자체의 충격이지만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간과해서 읽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것, 마구간에 나신 것, 구유에 누이신 거는 이젠 다 알아요. 그런데 시제가 마태복음 2장의 시제와 누가복음 2장의 동일한 예수님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는 동일한 시간대로 본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데 전혀 다른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예수 탄생과 누가복음 2장 예수 탄생은 전혀 다른 시기에 마태는 마태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면 오늘 뻔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본문을 잘 읽어야 돼요. 헤롯 왕 때에 누구 왕 때예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 베들레헴에 나셨어. 헤롯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누가 왔어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지금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 연이어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유대인의 왕 범상치 아니하는 별이 뜬 거죠. 주목해 보시고 범상치 않은 별. 그런데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박사예요. 그러니까 이 별을 연구했던 사람,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들이나 모든 사람이 어떤 착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의 이란 그리고 이라크 있는 이쪽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페르시아 사람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근데 전혀 아닌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몇 군데에서 이제 오늘 찾을 거예요. 그렇다면 동방박사를, 오늘 제목이 동방박사를 인도하신 하나님. 동방박사는 뭐를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우리 한번 그 준비를 안 했으니까 이걸 왜 놓쳤는지 모르겠네. 그냥 성경을 딱 덮으시고 첫 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1장이 나와요. 네, 창세기 1장을 잠깐 그 본문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14절이에요. 14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저를 도와주는 의미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이 이루라. 예. 해와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와 달이 있는데 그 해와 달 가운데 그 역할이 뭐냐? 해와 달과 별들이 그것이 낮에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이 있어지느냐며 징조와 또 뭐가 있어요? 사시 또 일자와 또 뭐를 이뤄요? 연안을. 그러니까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도 12월 24일 오늘 한 주간 이제 남았는데 8일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정해진 것도 하늘의 해와 달로 인하여서 징조가 생기고 사시가 있고 일자가 생긴 거예요. 이건 이미 천지 창조하실 때 이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 징조를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이 뭐를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럼 별에 이 사람들은 박사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박사?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별을 연구했는데 거기에서 뭐를 봤느냐? 징조를 본 거예요. 어떤 징조? 이건 범상치 아니하는 별이 떴어. 이거는 영적으로는 우리를 인도하는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별이라고 그래요. 일곱 별. 왜? 똑같은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오늘날도 세워준 지도자가 누구께로 인도하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다 별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참조할 거는 유리하는 별도 있어요. 그럼 그 유리하는 별을 만나면 예수님께는 못 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을 못 가. 오히려 잡아 죽여. 그래서 별도 그의 별이 있고 예수님 별이에요. 오늘 아이들이 찬양한 것처럼 반짝반짝 예수님 별. 그걸 그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2장에서는 다른 별도 있는 거예요. 그 별 만났다가는 정명석이 만나면 절단 나는 거예요. 이만희 만나면 절단 나는 거예요. 안상홍이 만나면 절단 나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으로 드러난 이단 사이비 종교니까 그런 별들 만나면 문선명 만나고 다 그러면 절단 나는 거예요. 영육간에 절단 나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오는 사람이다. 여기까지 이제 기억을 하시고
시제를 이제 아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시제를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누구의 왕?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성경학자가 꽤 맞히려고 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방박사는 동방으로부터 아까 얘기하는 그런 그 이라크, 이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과거 70년간 바벨론에 무슨 생활을 했어요? 포로 생활을 했죠. 그러면 이 포로 생활한 유대인 중에 거기 남은 유대인들 중에 아마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한 1700km 떨어져 있거든요. 바벨론 문명하고 이스라엘과. 그러면 며칠이면 오냐면 보름이나 한 달 정도면 오는 거리예요. 그 거리면 나귀를 동물을 타고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 시점을 보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성경에서 몇 군데를 내가 제시할게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그러면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할 때는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보여줄까요? 요한복음을 한번 잠깐 보겠어요. 요한복음 18장 33절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 빌라도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누구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한다고요? 유대인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19장 1절도 여전히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 채찍질하고 군병들을 가시로 군병들은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3절 앞에 와서 가로되 누구의 왕이요? 그 병정들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게 로마 병정들이죠. 19장 19절에도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뭐라 붙였냐면 나사렛 예수 무슨 왕? 그러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며 했던 것은 어느 학자가 말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때에 있었던 자들이 아마 온 거 아니겠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다음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1절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건 유대인이에요. 희롱하면서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절 누구의 왕?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는 이방인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주일날 종려 가지를 하고 이제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누구의 왕? 그래요. 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왕. 그러고 보면 여기서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 동방으로 도운 박사들의 정체가 이방이라는 게 분명해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구약에 뭐라고 예언됐는가를 잠깐 볼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지금 이때 일이 아니래.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야. 그렇지. 1500년 전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이니까 가까운 일도 아니고 이때 일도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요거는 그 이 예언은 어디서 이어졌냐면 먼저 표상학적으로 겉역사로 다윗 시대가 다윗별.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는 하얀색에 하늘색 이게 그 가로줄이 있고 그 가운데 별이 있어요. 그 별을 다윗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진 거예요. 한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 있는 어떻게 보면 권위를 상징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왔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다윗이고 예언자적인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을 때에 유언을 하지요. 넷째 아들인 유다에 관한 말씀인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앞 엎드리고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그래서 다윗의 사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홀이 왕이 죽 그러니까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래서 남쪽 유다는 왕이 유다 지파에서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래서 이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3, 4대도 안 갈 때가 있어요. 지파별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남쪽 유다는 오로지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오고 결국은 그 지파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한 번 더 제가 이제 마태복음 2장 7절을 한번 볼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오늘 본문 3절까지였지만 7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경배하러 동방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전 말씀이 뭐냐면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할 때에 미가서 5장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게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럽디다. 그 얘기가 끝나고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별이 나타난 때를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그동안 감추어졌던 걸 지금 들춰내는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랬잖아요. 이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어. 이 자세히 물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했던 왕이 나면 어디서 나와요?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보낸 거예요.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뭐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9절 박사들이 이 정치꾼들은 다 이런 거예요. 오늘날 정치꾼들도 다 이런 상황이에요. 국민만 모르고 속는 거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누가 있는 곳?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이 아기가요. 우리 한국 성경말은 다 아기로 되어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마구간이에요? 집이에요? 집이에요. 그러면 목자들은 좀 이따 찾을 거예요. 목자들은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를 봤는데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고 어디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누가 빠져 있어요? 요셉이 빠져 있죠. 요셉. 요셉의 살림이 넉넉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에 비둘기를 그 바쳤다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녹록지 않았지요. 봐요.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여기서 아기 이제 아기 나왔죠. 아기. 아기를 영어 성경에는 어린 아이로 되어 있어요. 이건 원문. 제가 여기 있다도 적어 놨는데 헬라어에는 파이디온이야. 그래서 어린이 사역, 어린이 선교회 이름이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이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럼 파이디온 선교회는 뭐를 보고 있느냐? 아, 성경에서 헬라어로 어린이는 파이디온이다. 그래서 파이디온이라는 지금도 서적에 가면 파이디온에서 나온 어린이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파이디온은 아기라고 우리나라에 표현했는데 아기인데 어린아이예요. 여러분들 갓난아이와 어린아이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모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된 어린아이, 적어도 2살 어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 요양과 몰약을 드렸어요.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 버렸어요. 현몽하여.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까 성경이 없던 시대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뭐하라고 하니까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어디로 피해요?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14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여기 아기도 어린아이예요. 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아니야. 막 태어 갓난아기가 뭐예요? 바로 난 아이를 갓난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전. 애굽으로 갔어요. 15절 봐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은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이거 중요해요.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몇 살부터? 2살부터. 그러면 적어도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막 마리아에게로부터 태어난 바로 그 당시에 온 거는 아니다.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 그게 1년 이상이 걸렸던 것이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동방박사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부분을 얘기하고 누가복음을 가보겠어요. 그럼 오늘 5절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라. 이제 이건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은 갓 태어난 예수님을 경배한 건 아니다. 세월이 좀 지났고 그럴 때에 경배한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증거가 됐잖아요. 자세히 알아본 그때로부터 헤롯이 2살부터예요. 2살. 갓 태어난 애들은 아니야. 2살부터 죽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건 이제 상황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마리아가 곧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7절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뭐 할 것이? 이건 언제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빛의 나라에서 오신 거예요. 어둠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에서 사망이 주관하는 나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신 빛이신 그분이 흑암 속에 사망 가운데 있는 저주가 덮여있는 이 땅에 있을 곳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없다 이거야. 이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있을 곳이 없는 거지요. 왜? 빛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로 왔으니 있을 곳이 없는 거지. 그래서 다른 곳에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다 같은. 있을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뭐예요? 요거는 요 상황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같은 상황이야. 이거는 동방박사하고는 이제 시제가 좀 틀리다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간을 하면 언제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들에 간 있느냐? 예? 꼭 한 번 정도 있는데 어느 시기에 데리고 나가냐면 양들이 그 새끼를 뵐 쯤이 3, 4월 정도 돼요. 겨울에 하는 게 아니라 3, 4월. 그때는 들에 나가서 야경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짝짓기하고 거기서 새끼를 베고 요러는 기간이 그때예요. 그럼 시제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시는 때하고 절기적인 때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하고 같아.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전혀 아니다. 양이 새끼를 뵐 즈음에 목자가 들로 나가가지고 야영을 하는 거예요. 야경이 아니라 야영. 그럴 때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밤에. 근데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오늘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두루 비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기도하고 나와야 늘.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다는 거, 예배를 대면해서 드린다는 거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축복이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이 이제 1년도 안 됐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왜? 뭐가 달라지냐? 저들의 삶에 찬양이 있으면 달라져. 저들의 삶에 예배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달라져. 여러분, 예배 있는 아이들과 예배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못 배워서 막 저렇게 난동질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저들이 가방끈이 짧아서 그럽니까? 옛날처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배웠어. 우리 한국민은 너무 많이 배웠어. 그래서 아는 게 병이 된 거야. 예, 그럴 정도야. 10절.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곳에 늘 있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요.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모두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빛을 받았다는 자체가, 복음을 이렇게 받았다는 자체가 뭐냐? 이게 좋은 소식을, 깜깜했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여러분들 이게 참 그 제가 이제 새롭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 할 때 어떻게 쓰냐면 위에 십자가가 있어. 조자가 십자가 있고 밑에 날일자가 있어. 해야. 그리고 그 밑에 십자가가 있고 옆에 달월자가 있어. 요게 조자예요. 우리나라 조선 할 때 조. 그러면 낮에도 밤에도 십자가. 그래서 전 국토에 십자가가 널려 있잖아. 얘기대로 된 건가요? 선자는
곡이 어자의 배선자예요.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뭐 한자 풀이할 건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이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것도 언젠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 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어디에 가서?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베들, 베트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이 떡, 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떡집이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제가 참고로 써놨어요. 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요셉과, 여기는 마리아도 있고 요셉이 있어. 아까는 요셉은 빠졌어. 동방박사들이 집에 찾아갔을 때 집하고 마구간 틀린 거예요. 동방박사는 집으로 찾아갔고 목자들은 마구간으로 간 거예요. 구유의 아기를 찾아서,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서 구유의 누인 아기는 헬라어 브레포스예요. 브레포스라고 하는 뜻은 갓난아기예요. 아까는 어린아이예요. 요거는 갓난아이예요. 틀려요. 갓난아이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 그대로 갓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브레포스를 쓰고, 오늘 다르다는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제가 달랐다. 왜냐하면 나실 때 그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오래된 거예요. 찾아.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X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천사들에 대하여, 아기에 대하여 천사가 얘기해 줬어요. 그걸 듣고 다목자들이 말하는 일을 기억이 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오늘 찾을 말씀은 다 찾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누가 보면 2장에서 나오는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누가 보면 2장과 마태 보면 2장 동방박사, 이쪽에는 목자들이 나오고 마태 보면 2장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나와요. 그 내용이 달랐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런 것처럼 동방박사를 인도해 오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 있어요. 잠언서 16장에 보면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먼 나라에서 온,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정도로 왔다라고 한다면 먼 나라야. 그러면 그 동방박사들을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누구냐?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어둠과 저주 속에 있는 우리들을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지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는 끝까지, 그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별이에요. 유리하는 별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유리하는 별은 유다서에도 나오고, 유리하는 별 누구냐? 가인, 발람, 고라, 요 세 족속들은 그들을 따라가면 반드시 주님 못 만나요. 그래서 주님 못 만나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과 안 만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청주에 계시는 고종 사촌 형님이 이제 항암 치료도 거의 끝나고 목소리를 들어보니 거의
좀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다는 얘기가 얼마 가기가 좀 어려우시겠구나.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믿었던 우리 고모님이에요. 어머니가 믿고 있고 지금도 계세요. 90 권사님이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 형님 꼭 만나야 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왔는지 예수를 만나면 된다고 인생 70, 80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만나는 거라고 인생 제일 잘된 정말 잘 내가 인생 정말 잘 살았어 이건 예수를 만나면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만난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자랑이에요. 최고의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서 기도를 해드리고 저녁 8시인가 뭐 그 정도 돼서 제가 예수님 꼭 믿어야 돼요. 내가 조만간에 찾아갈게요. 아이고 뭘 여기까지 아니죠. 제가 뭐 목적이 뭐겠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한순간까지 열려있는 게 귀입니다. 여러분들 중환자실에 있고 의식이 없어 보여도 귀는 열려져 있어요. 왜? 귀를 끝까지 눈도 감겨지고 냄새가 뭐 입 탁 곡기를 끊고 다 해도 귀를 최고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들려지게 되냐면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영접만 하면 되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동방박사를 인도하신 누구까지? 예수님에게까지. 달라요. 이게 영어도 다르고 원어적인 것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해놨던 거죠. 파이디온과 브레퍼스라고. 파이디온. 동방박사들이 만난 것은 분명히 원어의 파이디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자가 만난 예수님은 브레퍼스라고 하는 거예요. 갓난아기예요. 하나님께서 1년이 넘는 세월을 인도해 오신 거예요. 동방박사. 저는 그 점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끝까지 그래서 고래의 심줄보다 더 질긴 하나님의 사랑. 뭐보다 질겨요?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긴 하나님의 고래 힘줄은 질기긴 질기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고래 힘줄이 나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질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죽을 고비가 있고 아무리 막막하고 아무리 넘지 못할 장벽을 있어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다 피할 길도 주시고 헤쳐나갈 모든 것들이 다 이걸 믿고 나가는 거라니까. 눈에 보는 거 없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러니까 아무 없어. 증거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으면 이후로도 하나님이 나를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가신 것처럼 아기 예수를 만난 것 그곳 현장까지 끌어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처소까지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능자예요. 그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했던 거 잊지 않으신다고. 이게 믿어지면 담대한 거죠. 담대한 거예요. 에?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면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차를 놓치는 거는 놓칠 만한 하나님께서 놓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시간을 좀 아이고 깜빡하는 순간에 지나 여러분들 우리가 한순간이라니까요. 시내버스가 그냥 돌진해가지고 그 현장에 우리를 없게 한다고 서현역에
칼부림 사건 난동 백화점에 들어가서 난동질이잖아요. 지나 묻지마 막 칼로 거대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게 뭐냐면 예,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게 믿어지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난리 법군역을 쳐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풍랑 속에 그 고물에서 베개하고 누워 주무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그 2000년 전 역사 속에 이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오랜 시간 걸려서 온 거예요. 이거를 대략적으로 아까 그냥 바벨로니아 문명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이 어린 아이 정도로 두세 살 정도 성장할 정도로 시간이 걸려서 박사들이 찾아왔고 결국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몰약을 다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아기 예수께 드리고 한 가지 재미난 얘기를 그냥 좀 그냥 지나가는 얘기라면 도피 자금까지 뭐야 애굽으로 요셉에게 현몽하여 어떻게 헤롯이 너를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에 가 있어라. 그러니까 박사들이 갖고 온 뭐 갖고 황금 가지고 도피 생활을 하지 않았겠어요? 의미는 있지만 황금 요양 뭐 한 번도 웃지 않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긴 들은 거예요. 네, 이게 웃어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네, 도피 자금까지 박사들이 갖다 줬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이거를 상징하는 게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큰 좋은 소식 우리에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꽃들을 보니까요. 한번 이렇게 처지기 시작하면요. 끝난 거예요. 이거는 어떤 기술자도 이게 못합니다. 이거는. 이것도 이제 이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죽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요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요 모습이 이제 요 모습이 될 거고 저 모습이 이제 갖다 버린 그 모습까지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하십시오. 기회 주셨을 때에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 가까이 하고 2023년도 그래도 360 여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셨잖아요. 동방박사를 인도해 오시듯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